타투에다가 팔 절단한 10대 학생. 저 이거 봤어요. 미성년자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뭐 이런 애가 타투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한테 혼날까봐 팔에 염증이 살짝 났었는데 계속 숨기고 숨기고 약도 먹고 했었어야 되는데 항생제라도 좀 먹고 그랬으면은 염증이 좋아졌을 텐데 이 염증이 곪아갖고 장기간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너무 심해져갖고 병원을 갔대요. 근데 이건 이제 더 이상 팔을 쓸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와, 염증이 이제 나중에는 좀그 뭐라 그러죠? 피부 썩는 거? 괴사된다 그러죠? 괴사가 진행이 됐었나 봐요. 미쳤다 진짜. 16, 17살 된 여자애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가서 타투를 해가지고 팔을 절단하는 상태까지 가게 됐다고. 근데 애초에 타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세균에 감염돼서 그런 거겠죠, 뭐.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걸로 한 걸까? 못 봤죠? 안타깝네요. 이건 뭐야? 노래 첫 소절에 울어버린 송설에? 이게 뭐예요? 탕웨이? 난 이거 영화 안 봤어. 헤어질 결심. 난해하다 그러던데? 근데 이동진님은 이거 평점 겁나 높게 줬던데? 거의 만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요즘 되게 재밌게 보는 채널인데, 보다라는 채널. 과학자들, 현직 교수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진행자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인공지능이 좀 걱정스럽다. AI, 지금 챗 GPT나 뭐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인공지능이 자기보다 나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무섭다, 두렵다. 인간의 개입 없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자기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장할 수 없는 인간이 이 고삐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무섭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AI. 앞날이 불확실하다는 게 요즘 제일 많이 불안하다. 예, 이분은 이제 서울대 교수님인데, 인공지능, 저도 인공지능이 좀 불안합니다. 예.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님이세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생성했을 때가 좀 무섭다. 우리 네이버도 그렇고 지식의 창고죠. 이런 포털 사이트, 구글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달라지는 건 스스로 생성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들어간 것만 갖고 조합해서 인간들이 이미 찾고 많은 지식들이 있는 이 빅데이터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들이
발견해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시점에서 이게 점점 진화를 하게 됐다 보면은, 우리 문명에서, 인간의 모든 우리 문명, 이 문명이 진화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이것을 축적된 이 데이터를 넘어설 때가 있을 것이다. 자기보다 뭔가 더 나은 무언가를 생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AI가 인간보다 인간이 이렇게 뭐 시키지 않은 짓들,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찾아내고 뭔가 스스로 자아를 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인간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종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저도 이 영상을 봐가지고 좀 이제 요약을 해드리는 거고, 요들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싸리 좀 영상을 조금 보는 거 어떨까요? 보다 AI. 그 부분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개꿀잼이 이거. 공간 이동은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아이디어 자체가 원칙적으로 과학에 위배돼. 된다, 이런 근데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요즘은 그래도 이 SF 영화들도 굉장히 과학자들 자문을 받아서 성의껏 만드는 영화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 여기에요. 최근에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부분은 뭐예요? 제가 우려하는 가장 큰 거는 어느 순간에 인공지능이 자기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시점. 인간이 개의 인간이 없이. 그러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한번 그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자기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능력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다 보면 AI가 만든 아인슈타인이라는 AI.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르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 개입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그런 시간이 지금은 가능한데 인간이 그 고삐를 잡고 있는 시점이 미래에도 영원히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전원 뽑은. 전원 못 뽑게 하면. 아, 그 친구가? 아니면 전원을 뽑았는데 스스로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 뭐 그래서 뭐 이게 상상인데요. 앞날이 불확실하다는 게 요즘 제가 많이 불안해요.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뭘? 인공지능 똑같은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성형이라는 거죠. 이게 여태까지 우리 네이버도 그렇고 지식이에요. 창고죠. 구글도 그렇고 엄청난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있고. 이게 달라진 스스로 생성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들어간 것만 갖고 조합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아주 알짜배기는 빼고 아주 안전한 답만 주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점점 진화를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어느 시점에서 인간의 지능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금 우리 문명 축적된 것을 넘어설 때가 있겠죠. 그럼 자기보다 더 나은 뭔가를 생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3차원 인쇄에 연결되고 거기에 많은 신재료들이 연결이 되면 강철이 아닌 유기물에 가까운 그런 게 생성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글쎄요 감정이라는 거 아주 그다음 문제이라 한데요. 거기 영역까지도 침범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종이 되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 그때는 늦은 건데,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도 뭐 찬양을 하고 칭찬하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머스크처럼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그리고 저기 이제 MIT의 그놈 촘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경고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류 멸망의 서국이다. 이거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는 우리가 통제 불능이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야말로 그리고 생성형이야말로 우리 문명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이게 그 좋은 방향으로만 우리 친구로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돌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전부 열어놓고 있어야 될 시점에 이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챗GPT-G가 생성형이라는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그 기존 거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정말 혁신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는 이제 우리 문명은 아마 정말을 구할 것 같아요. 두 분과는 약간 다른 세대인.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뭘까? 보통은 터미네이터 영화를 떠올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걔네들 스카이넷인가? 미래가 딱 그냥 그거야.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고 AI가 나오고 그 AI가 전투 이제
전쟁할 때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이제 인간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그래서 그 AI가 그 아주 깊숙이 위험한 우리 인간들의 아주 그 수뇌부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예 뒤바뀌어서 인간이 로봇에게 지배당하는 세상. 그게 터미네이터야. 그죠? 그게 터미네이터야. 근데 인간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AI가 인식을 하게 됐을 때, 그거는 어떤 빅데이터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은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은 악하다고 여겨서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I는 감정이 있을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되게 신박해요. 그러게요. 지웅배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솔직히 네. 제가 인공지능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약간 세대 차이란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알파고 이슈 때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사실 바둑을 잘 둘 줄 모르기도 하고 바둑이 얼마나 위대한 보드게임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었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애초에 알파고가 나오고 곧 이세돌 선수와 대결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당연히 알파고가 이기겠지 라고 저희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보고 있던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당연히 이세돌이 이기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국이 벌어지기 전에. 그래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세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가상현실의 어떤 사실성이 우리 인류를 좀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오락이나 게임에서 만나는 가상현실이 엄청 리얼 하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 현실을 벗어나서 내가 선택한 대한현실을 더 추종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과박에 가깝지 감정에 하고.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걸 아직까지는 그 목표를 네. 최근에 목표를 좀 나오기 시작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할 것 같은데 네 그럴까요? 아 그거는 안 나오네 SF영화라 그러니까 뭔 얘기 내가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잘못 본 지금 좀 죄송해요 시간 낭비했는데 너무 많이 봐갖고 나도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뭐냐면은 AI가 감정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감정 자체도 인간이 느끼는 거고 이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뭔가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랄프를 뒤통수 한 대 후려갈겨. 그럼 그게 감정에 서려 있는 걸까? 그냥 때린 걸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없고 이거에 대한 거는 인간도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내용이 있었는데 아 그 영상 그 이거 혹시 보다 채널 보신 분들 확실하게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AI는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설명해 주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한번 보다 AI 감정 쳐볼까? 이거 이거 봐요 혹시 어디 어디? 이거? 그거일 수도 있겠다. 한 분 나와가지고 설명하면 되겠죠? 아니야 네 분 다 얘기를 하는데 그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예 저랑 같은 영상 보신 분 계시면 이따 자게에다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아 진짜 이 똑똑한 이 박사들끼리 얘기라는 게 너무 신박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예, 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 있네. 이 영상 있긴 한데 찾아야 돼요. 난 그거 찾을 수 있어. 네, 링크 있어? 드렸어요. AI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이유. 공간 이동은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아이디어 자체가 원칙적으로 과학에 위배되느냐라고 물으면 위배되진 않아요. 만약에 상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술을 좀 현실화 해보고 싶으세요?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 핵융합이 부디 좀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크 이거는 가능합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SF 속의 개념이다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법정 공
여튼 간에 그런 것들은 이런 영화에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욕구 불만에 차 있지만 이루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거짓이에요? 아, 그 연구 많이 하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떠보지도 않아. 잠깐만. 이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직지를 굴절을 해서 나가. 그렇게 뭐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감정이 있는 여기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여기 있다. 나온다. 감정이 없는데 표현처럼 돼가지고 그걸 이제 깨뜨리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너무 나아져. 안 돼요. 안 돼요? 예. 약간 근데 뭐 찍어요. 대하는 거 굴고. 놓고 보여. 투명 인간 대한 거고 이게 넘어가고. 뭐 꼭 뭘 안. 감정이 뭔지 아직. 지닌 로봇 가능할까요? 감정을 지닌 로봇. 봐봐 이거 봐봐. 감정을 지닌 로봇 가능할까요? 이건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게요. 감정이 뭔지 아직 몰라요. 감정이 뭔지를 모른다. 그 제가 감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마저 보면 알죠.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감정이 없는데 표현만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죠. 우리 교수님이 네. 교수님이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네. 제가 살살 긁으면 금방 나오죠.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지. 네. 아 그게 감정이라고 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감정이 있는지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로봇이 감정이 있는지를 묻는 거는 아직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거죠. 감정이 아직 뭔지는 모르니까. 감정을 엄청나게 학습시켜서 인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들 수는 있겠네요. 그거를 튜링 테스트가 사실 그런 입장인데요.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드러나는 행동만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의 로봇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바꾸면 그럼 저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로봇이 이분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봐. 지금까지는 뭔가 아리까리하지? 감정을 지닐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인간이 감정 때문에 그걸 감정으로 느끼느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피드백을 주면 이 로봇은 감정을 나랑 공유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로봇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봇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혹시 이제 요거는 인간들이 만약에 이 기술을 가질 경우 정말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차라리 안 가지니만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 감정을 느낀다고 느껴서 로봇이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로봇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별로 시간 낭비 같아요? 그랬다면 죄송하고요. 네.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라이프 형 뒤통수 한 대만 대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 영상 그 그러니까 보다 채널 내가 최근에 이제 그 보게 됐는데 그 구독 이제 그 뭐야 그 구독자 아 그 팬카페에 올라왔었어. 보다 채널 한번 봐보라고 코트 형이 좋아할 만한 주제도 진짜 많이 나온다고. 근데 그래서 우연찮게 봤는데 진짜 재밌는 주제가 많이 나오더라고. 5억 년 버튼에 대한 내용도 최근에 이제 영상으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신박하더라고. 이제 이 하나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내가 라이프야 당장 없이 코트 뒤통수 좀 후려. 이 5억 년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 앞에서 당장 나에게 천만 원을 주는 그 기계가 있는데 누르는 순간에 나는 어떤 다른 공간으로 아무것도 없고 무의식 그런 그 사람은 자의식을 느끼잖아. 내가 살아 있고 숨 쉬고 이런 건데 갑자기 무의식 속에서 어떤 다른 곳으로 이제 뭐라 그러지? 넘어갈 때 다른 공간으로 이 순간 이동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5억 년을 버티는 거야.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의 세계야. 근데 5억 년 동안 나는 거기서 버티고 나서 5억 년 딱 채워지면은 갑자기 5억 년 동안 내가 버텼던 그 얘 보여줄까? 그냥 그 영상 보여주는 게 나을까? 보다 5억 년 버튼 그 옆에 링크 좀 줘봐봐. 내가 말하는 거보다 저거 보는 게 더 나을 거야. 과학자들은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 보지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저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계속 난 그게 500원이더라도 나는 계속 누를 것이다. 왜냐? 그 공간에 가 있는 게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왜 나라고 할 수가 없느냐? 어차피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 공간에서 내가 5억 년이 있건 나는 순간 기억을 잃고 그게 아니라 그냥 누르는 순간 나는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자신이고 저기에 가 있는 게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선 기억을 잃어버리고 다시 오게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5억 년 버튼은 500원만 나와도 나는 계속 누를 거다. 어. 내가 했던 영상은 보지 말고요. 예. 레전드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어, 나는 눌러. 나도 그 말 들으니까 누를 것 같아. 왜냐면은 아니 생각해봐. 5억 년 버튼 딱 눌렀어. 근데 바로 1,000만 원 나와. 난 그냥 1,000만 원 받을 뿐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설정 자체가 갑자기 내가 어디론가 빨려가갖고 5억 년 동안 거기서 뭐 시간을 버티고. 근데 그것도 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그거는 또 다른 나지만 기억을 잃잖아. 어. 나는 누르자마자 버튼 누르자마자 1,000만 원 나오는 거야. 아이 정말 짝친호. 알았어, 그만 얘기해. 어. 그 유튜버 권혁이라는 유튜버, 헬스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 쇼츠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쇼폼 영상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데드리프트 뭐 성공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주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이야. 본 적 있을걸요? 예. 자, 무슨 일 있었느냐. 푸시업 한 개당 만원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썸네일로 찍었어요. 근데 여기 나온 이 여성분이 댓글을 단 거야. 권혁씨, 저는 제 가슴을 부각해서 썸네일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왜 저런 썸네일, 자극적인 썸네일로 사용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불쾌해요. 지워주세요 제발. 헐, 허락도 안 받고 저렇게 올린 거? 본인인 걸 입증한다면 썸네일을 바꿔야 할 테고, 본인이 아닌데 이렇게 쓴 거면 콩캉콩캉일 테고. 푸시업 하면은 현금 준다고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푸시업을 시킵니다. 가슴을 부각되게 각도를 잡아가지고 썸네일로 씁니다. 본인 등판에서 불편하다고 하니 썸네일을 바꾸고 나서 자기 나온 거 지워달라고 하니까 사과는 하지 않고 그 부분만 이제 삭제를 했다. 썸네일이 교체되고, 예,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슬쩍 바꾸고 영상 길이 43초가 줄어드는데 그 여자 부분이 나온 부분만 편집을 하고, 편집을 급하게 해서 그런지 싱크가 안 맞게 돼서 당사자가 다시 댓글을 답니다. 댓글들이 좀 심하네요. 참다 참다 진짜. 썸네일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권혁님 채널에 제가 나왔다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 제가 유튜브도 잘 안 봐요. 그래서 권혁님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워낙 규모가 커서 저는 이벤트 하는 줄 알고 재미로 응했던 겁니다.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촬영이었으면 안 했을 거죠.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대로라면은 권혁이라는 이 저 유튜버는,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권혁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혹시 이거 해주실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했다는 거지. 저 말고도 다른 여성분들께 동의를 구하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뻔히 성희롱 도마에 오를까 하셨을 텐데 썸네일에 대놓고 올라온 것도 좀 충격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진 못하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가슴 파인 옷으로 성희롱 발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무례한 댓글 쓰지 말아주세요. 요즘 썸네일 여성들 가슴 나오게 자극적으로 과하게 한다는 여론이 좀 있는데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에서 상권을 살린다라는 명분으로 거리 리프팅 할 때도 썸네일 흑인 여성분 가슴을 과하게 썸네일로 만들었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여론들이 좀 있었다. 거리 리프팅 참가 여성들은 거리 리프팅을 하고 싶었던 거지 저렇게 가슴을 부각되는 썸네일로 쓰여지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댓글이 아주 십창났다고. 한번 봐볼게요.
그렇게 큰 글쎄 이제 허락을 이제 받아야 되긴 하겠지. 근데 너무 좀 자극적으로 해놓으면 그럴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저거 다른 레카들이 또 물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지. 넘어갑시다. 격투기 동호회에서 뽑은 무술의 실전성에 대한 순위. 야 진짜 무술 많다. 복싱, 가라데, 뭐 태권도, 무에타이, 킥복싱, 절권도, 영춘권, 합기도, 레슬링, 삼보, 주짓수, 유도. 5년 정도 수련했을 때 기준으로 실전성을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실전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 주짓수라 그러네. 주짓수가 제일 실전성이 높다 그러네. 그 다음이 레슬링. 그러니까 잡히면 뒤지는 거지. 만두귀에다가 그러니까 잡히면 땅에다가 매자 꽂아버리니까 더 무서운 살인 기술이 아닐까? 우리가 킥복싱 선수나 뭐 그런 이제 그런 선수들한테 이제 주먹으로 물론 급소를 잘못 맞아가지고 이제 땅에 떨어질 때 이제 후두부로 땅에 굉장히 센 속도로 이렇게 쓰러지고 그 머리통이 이제 뒤통수가 깨지면은 잘하면 죽을 수도 있고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건데 더 무서운 건 사실 주짓수랑 레슬링 같은 이런 잡기 기술들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몇 대 맞아도 그냥 그대로 허벅지 사이에다 손 넣어가지고 바디슬램 땅바닥에다 꽂아버리면은 그거 죽는 거지. 아스팔트 땅바닥에다가 매다 꽂혀봐. 어디 하나 부러져도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닐 텐데. 예. 주짓수가 다 잡는다는 거 아니야. 개쩌네. 입시계에서는 무에타이가 실전성 1위. 무에타이. 그래플링에선 주짓수가 실전성 1위. 잡히면 뒤지는 거니까.